이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한솔 케미칼, SFA입니다. 네, 앞서서도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타 산업에 비해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되는 것이 결국은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더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뭐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메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메탈 가격이 판가에 연동되는, 판매 가격에 연동이 되면서 수익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분기에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 4조 원 매출이라는 것이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제 육박하는, 이제 최대치에 해당하는 이 예,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고성능 젠5 배터리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원자재 가격이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되기,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가 유럽 고객사향으로 젠5 배터리 출하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이 한 10% 중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거의 이제 20%까지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과 같은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경쟁력이 유사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평가만 저평가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매출액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실적이라면 그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 더 훨씬 늘어나는 실적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를 막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FA인데요. 그 SFA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물류 장비와 관련해서 2차 전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전체 매출로 보았을 때 한 39%까지 올라선 수치거든요. 작년에가 이제 28%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38%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 회사의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보다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도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주 특징을 보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로부터 공정 장비 부분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요. 1분기에는 이제 1분기 중에 유럽 배터리 업체에다가 이제 그 장비 수주를 했었고 상반기 중에 또 다른 유럽 배터리 업체와도 또 수주를 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있었던 걸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이라 매출 자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2022년 예상 순현금이 3,100억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PBR로 환산해 보면 1.1배 정도 나오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뭐 중국의 리드 차이나와 같은 이제 선두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전두기업이 PBR 6.4배라는 점 생각해보면 PBR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서 투자 메리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